내가 만일 김건희 명품 취재 불법 행위가 있다면 나 감옥 보내달라. 대신 김건희도 같이 보내달라. 나는 이거야. 뉴스버스 뉴스타파에 대한 엄청난 탄압을 가하잖아요. 3위를 앞세겠대요. 이진동 대표 같은 경우는 집까지 압식당했는데 그렇게 개난리를 피우는 자들이 김건희 천공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고소고발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소리소리 고소고발을 못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압수수색하고 뭐 구속시도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소리소리 지금 이 건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못하잖아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고소고발 못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서울의 소리는 고발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쟤들이 더 폭로를 많이 할 거다. 두 번째는 천공이 점을 보니까 초심이 나보다 기가 세서 쟤들은 점괘를 신봉하는 자들이 그렇죠.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들어오는 날 김건희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내일아! 내가 만일 김건희 명품 취재 불법 행위가 있다면 나 감옥 보내달라. 대신 김건희도 같이 보내달라. 나는 이거야. 내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면 가는데 그건 법정에 따져볼 일인데 김건희도 함께 보냈는데 쟤들이 고발해도 서울의 소리는 법정의 판사가 자,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훈장을 줘야 합니다. 이런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윤석열 한동훈이 한 짓이 뭡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압수수색하고 뭐 구속시도하고 이렇게 했잖아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소리 지금 이 건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못하잖아요. 그걸 보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변희재 대표 뭐 태블릿 PC 가지고 그렇게 떠드린데도 못하잖아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인간들이 무조건 그 무슨 뭐 우리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안 할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 뉴스버스 뉴스타파에 대한 엄청난 탄압을 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선 때 윤석열 명예훼손했다는 것으로 지금 네. 검찰 청부수사를 취해가지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그 내노라는 언론사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부실 대출이 있었을 때 윤석열이 수사를 무마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뉴스타파 압수했죠. 그렇죠. 봉지욱 네. 기자님, 그 한상진 기자님 압수당했죠. 대표 집까지 압수당했거든요. 맞아요. 뉴스버스 사무실 앞 3위를 압수했대요. 그 다음에 네. 이진동 대표 같은 경우는 집까지 압수당했는데 그렇게 개난리를 피우는 자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서울에서 우리 그리고 김건희 천공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고소고발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서울의 소리를 고소고발을 못해. 네. 근데 왜 고소고발 못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팩트니까 못하는 거예요. 천공이 점을 보니까 초심이 나보다 기가 세서 만약 저기를 건드리면 니들은 망한다. 이런 네, 쟤들은 점괘를 신봉하는 자들이 그렇죠.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 천공 만나는데 물어볼 거야 그런 전개 있는지 없는지 네. 그래서 고발을 못 해놓고 두 번째는 지금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도 그저께도 검찰 조사 네 검찰 왔어요. 조사 받으러 다니고 서울의 소리는 고발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쟤들이 더 폭로를 많이 할 거다 압수수색을 전부 자료를 내고 폭로가 더 많이 늘 거다는 그런 부분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김건희가 권력을 아직 완전 장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들어오는 날 김건희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그 천공 곧 터진다라고 예고가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저기서 언제 보도되냐. 이번에 보도할 때 저번에 디올백 보도처럼 유튜브 공동으로 하되 저번에는 일부만 했잖아. 이번에는 네. 뭐 한 100개 유튜브 정도가 일제히 네, 같이 네, 해서 네. 조중동을 압도해버리자 이런 제안도 들어왔는데 아니 뭐, 지금 계획 중이신 거죠? 네, 지금 준비를 네.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천공은 김건희 윤석열 외 3자지 않아. 이게 파괴력이 예, 나는 명품백보다 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천공은 잘못했으면 걔들이 구속시켜버리면 끝나지 않아. 그렇죠. 김건희도 천공 입장 세 삼자라면 벌써 사법처리 해버리면 끝나. 네. 천공이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그 윤석열 김건희가 꼬리 자르기. 예, 사법처리하고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고 오히려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본인이 연결된 명품백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천공의 국정농단을 지금까지 부인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네.
그것도 크지 않아요. 예. 아무튼 준비는 뭐 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소리가 지금 요즘에 주재영 목사가 뭐 여기 오마이뉴스 스피크스 다니면서 많이 방송하는데 서울의 소리 입장은 이래요. 우리가 이걸 해서 뭘 얻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탐사보도를 여러 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보도들이 공유를 하겠다. 조선일보까지도 공유를 해서 보도를 하겠다. 세계 언론들까지 해서 공유를 해서 많이들 갖다 쓰시고 허라 이거지. 우리는 특공대 마냥 앞장서서 뭔가 전리품을 얻어오면 이걸 전부 나누자. 아 이런 거라 서울의 소리는 이 무슨 단독이니 무슨 뭐 특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냥 안진걸 소장님도 항상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그럼요. 저희는 카피 레프트죠. 카피라이트가 아니라 카피 레프트. 조선일보도 클릭수가 나오면 보도하지 않을까요? 네. 이 조선일보도 서울의 소리 영상 좀 갖다 써요. 그럼 내가 가끔 채널A에서도 와요. 영상 좀 쓰자고 전화가 요즘에는. 네, 그러면 갖다 써요. 그리고 계좌와 찍어요. 내가 홍보비들 이렇게 나쁘게만 쓰면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인데 많은 그 유튜브는 저작권 때문에 못 갖다 쓰는 사람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서울의 소리는 저작권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